자, 116번. 비교급이지? 비교급은 뭐가 중요하다 있어? 비교의 대상이 중요하다 있어. 그지? 자, 이 문장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 I am as tall as you하고 똑같은 문장이지. 그러냐? 그러면, 자, 앞에 as는 뭐라 있어? 지시부사라겠지? 뒤에 as는 뭐라 있냐? 관계부사라겠어. 그러면 자, 여기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겠지? 완벽한 문장이니까 원래 문장은 뭐 있어? I am tall하고 you are tall하고 두 개를 비교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건 답은 몇 번이야? 몇 번? D번. 또 D번 말고 D번 아니야. B번. 또 B? 너는 B. B. 묻어가지 말고. 알겠지? B번이 맞아. 왜 B번이 맞아? 자, race as many 해봐. many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10 eggs. 자, 아니다. 10 eggs 하면은 자, small parrot은 낳습니다. 뭘 낳습니까? many 다음에 뭐가 생겼던 거야? many eggs가 생겼던 거지. 많은 알을 낳습니다라는 문장하고 뒤에 as 다음에 10 eggs가 있으면 뭐라는 거야? 자, small parrot은 여기가 이 문장이 다 생략된 거지. small parrot은 낳습니다. 10개 알을. 이 문장이지. 원래 두 문장이야. small parrot은 조그만 앵무새가 어떻게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 문장하고 small parrot은 10개 이상, 10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겠지? 두 문장을 비교하니까 10개만큼 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 문장이겠지. 똑같아, 안 똑같아? 그치? 근데 D번이 돼봐. 자, small parrot은 낳습니다. 자, 알을. 많이. 자, 그럼 many가 뭐가 돼야 돼요? 부사가 돼야 됩니까? 문장이 나오면 예를 들면 부사가 돼야 되지. 물론 부사의 품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10이 뭡니까, 10? 10개. 여기서 이제 말을 만들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뒷문장에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관계부사니까 뒤에가 주어동사의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문장도 봐봐. Many ten eggs를 낳습니다. 그지? 많은 여기도 이런 문장은 없죠. Many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이건 뭐야? 수량 형용사지. 수량 형용사인데 many 다음에 ten 이런 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여기서 말이 틀렸네. 알겠지? 자, 여기는 여기는 또말 자체도가 안 돼요. 나을 겁니다. 많이. many가 명사형이 있을까? 많이 하고 이것도 없다고 보면 many ten eggs가 똑같은 문장이 돼버리지. 어디하고? A번하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니네가 암기할 때는 이렇게만 암기해주면 돼요. 어떻게? 이것만 써놓으면 돼요. 자, as many, as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자, 뭐뭐만큼 많다라는 거고, as few, as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보다 어떻게 적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다.